바디빌더 보케빌더 35일째 오늘의 단어는 include, exclude, conclude입니다. 역시 CLUD를 공통으로 하면서 앞에 in, ex, con이라는 접두사가 달라지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정답은 운동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빌더 부케빌더 35일째 오늘의 단어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include 포함하다, exclude 배제하다, conclude 결론 내리다, 결론 짓다가 기본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conclude에서 조금 더할 말이 있고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은 이거는 어근으로 접근하는 게뭐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close가 동사 닫다, close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접두사 in이 붙으면 안쪽에서 닫으니까 어떻게 포함시켜서 이렇게 안으로 포함시켜서 닫아내리니까 포함하다가 될 거고, exclude는 out, 배제하는 거니까 그 바깥에 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떤 사람을 배제하는 것과 되는 거고, conclude는 우리가 보통 결론 내리다 결론 짓다로 알겠지만 어원적으로만 접근하면 함께 모여서 뭘 닫는 것, 끝을 내는 걸 얘기하는 거, 즉 함께 모여서 끝마치다에서 마치 한자말, 맺을 결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 내리다로 가장 많이 들리지만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끝을 내다, 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끝을 내다, 이렇게 체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클로드가 클로즈 닫다니까 안쪽으로 넣어서 어떤 사람을 안쪽에 포함시켜서 닫으니까 포함하다. 익스클루드는 어떤 사람을 바깥에 놓고 우리끼리 닫아버리니까 배제하다. 컨클루드는 함께 모여서 뭔가 결론을 내리는 것, 함께 모여서 끝을 맺는 것, 함께 모여서 끝을 맺는 것, 마치 그 밧줄 매듭을 끝을 묶는 것처럼 맺을 결자, 끝을 맺는 것.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다, 계약을 체결하다, 컨클루드가 결론 내리자뿐만 아니라 조약, 계약을 체결하다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상 J였습니다.